수아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넬 말커 천예솔입니다. 오늘은 2021년 고2 11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 1번부터 다시 그러면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갈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어떤 게 나온다? 뭐 강세 문제 혹은 발음 문제가 나오죠. 이번 1번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잘 안 나오는 게 나왔어요. 우리 R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궁극의 발음 맞습니다. L의 발음에 대해서도 아는데 우리 R라고 나오는 L의 영어로 R이죠. 이 친구는 항상 굴리는 발음이 나오지가 않아. 여러분들의 R 발음이 돼도 살짝 숨겨주세요. 적절한 타이밍에 굴려줘야 간지가 난다. 그래서 언제 간지가 나냐? 언제 소리가 나냐? 첫 번째로 L가 단어의 맨 앞에 올 때 그리고 이 단어 사이에 더블레 L의 R이 두 번 올 때 이런 식으로 될 때만 R이 굴려준다. 그렇죠? 그럼 여기 나머지 예문은 읽지 않을게요. 단어만 볼게요. 라파엘 사람 이름이죠. 앞에 L가 앞에 나왔으니까 굴려준다. 두 번째 레시베르 맨 앞에 나왔으니까 굴려준다. 맞죠? 마라구아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L지만 단어 사이에 한 번만 나왔다. 그럼 답이 바로 나왔네. 그죠? 이거는 마론 도블레 에레 그리고 레갈로 R이 앞에 나왔으니까 답은 C입니다. 아주 쉽게 풀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아침부터 르르 발음하니까 선생님들 장이 확 깨네요. 그죠? 이거는 그냥 되게 TMI인데 선생님이 약간 긴장하거나 목이 좀 잘 안 풀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R 발음 많이 하는 것 같아. 막 르르르르 이런 식으로.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해봐라. 선생님이 많이 하는 목 푸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 갈게요. 강세 문제네. 강세 문제는 뭐 읽을 필요도 없어. 그렇죠? 선생님의 누누이 강조하지만 날 바라보도록 해. 강세 문제는 어떻게 푼다? 그룹 1, 모음으로 끝나거나 혹은 자음 N과 S, 스페인어로 N와 S로 끝나는 것은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의 악센트가 놓인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블루사. R로 끝났으니까 모음으로 끝났다. 그렇죠? 그럼 뒤에서 두 번째 블루사. 블루사가 아니라 블루사. 됐나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뭐다? 모음으로 끝나는데 모음 중에 첫 번째 그룹에 속했었던 N과 S를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아까 모음이라 했나?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맨 마지막 음절에 악센트가 놓인다. N과 S를 제외해. 그쵸?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그룹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애들은 띨대라는 걸 수반한다. 예외적인 단어들이죠. 그럼 뭘까요? 강세 위치 같은 것은 이거는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R 세타, 엘레 세타, 엘레 데 답은 4번이겠네요. 왜? 이도 자음이지만 N과 S, N와 S로 끝나는 것은 모음과 끝나는 거랑 똑같다. 그렇죠? 바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 네모에 들어갈 글자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첫 번째, 이거는 커피잔이죠, 커피잔. 이 친구는 따사입니다. 이 친구랑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뭐가 있는데 바소라는 어휘가 있어요. 바소는 약간 이렇게 생긴 물컵 같은 게 바소야. 됐나요? 자, 두 번째, 사파토. 제페토 할아버지를 생각하세요. 제페토 할아버지랑 무슨 상관 있나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사파토. 사파토. 신발이죠? 그리고 수모. 이거 수모가 주스란 뜻인데 약간 스리라차 소스처럼 생겼네요. 그렇죠? 수모. 이 친구는 난 뭔지 몰랐어. 이게 뭘까? 보니까 이게 세로야, 세로. 세로가 뭐냐면 zero, 숫자 zero. 그래서 이거 0이란 뜻이에요. 이 친구는 영어에서 zero를 이렇게 쓰잖아. 그거를 노린 함정 문제다. 그래서 영어는 세타를 쓰지만 스페인에서는 세로, 세를 씁니다. 그건 세, 세타 아니고 세. 5번 문제는 꼬라서, 이거 되게 징그럽게 생겼다. 굳이 이렇게 쓸 필요까지야. 꼬라서는 뭐냐면 심장, 마음 혹은 뭐 베이비 허니 뭐 되게 애칭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심장을 되게 실물로 이렇게 적어놨네. 나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쓸데없이 뭔가 디테일을 살렸다. 넘어갈게요. 4번. 4번은 우리 수거 문제인데요. 이 수거는 여러분들이 영어 수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보기를 보아하니 1번 파란색, 2번 검정색, 3번 초록색, 4번 하얀색, 5번 노란색입니다. 색깔과 관련된 수거겠다. 그죠?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라만사나 사과는 에스타. 어떤 상태에 있다? 어떤 상태에? 뭔지 모르겠지만 센스가 있다면 영어랑 비슷할까요? 우리 영어에서 green이란 말이 있어요. 덜 익은, 미성숙한 이런 뜻이 있어요. 스페인어도 똑같다. 그러면 사과가 그 뭐겠어? 에스타 네그라 하면 썩어 빠진 거잖아. 그죠? 물론 그런 말도 쓰겠지만. 자, 두 번째. 미이하 또다비야. 내 딸은 여전히 에스타 상태야. 빠라 콘두실. 운전하기에는
미숙한 상태야. 그럼 미숙하고 사과가 덜 익었으니까 답은 베르데밖에 없겠다. 그쵸? 넘어갈게요. 이건 굉장히 쉬웠던 문제야. 5번. 이건 또 코로나를 반영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네요. 이제 마스크를 썼네. A가 그러네. 이호, 아들아. Como en el dibujo. 이 그림처럼 debes cubrirte bien tanto. 선생님이 또 좋아하는 구문 나왔네요. 데베르 다음에 동사 원형 하면은 must란 뜻이야. 뭐뭐 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꾸브리르가 커버란 뜻인데 이 친구 꾸브리르 때 때에 동그라미 치고 이건 제기 대명사야. 주어가 뭐뭐 되어지는 거. 그럼 꾸브리르가 뭐뭐를 덮다잖아. 그럼 제기 동사니까 내가 나를 덮는 거니까 덮어라란 뜻이야. 그쵸? 미엔딴도 아주 잘, 그쵸? 라 뭐뭐뭐 어떤 거를 잘 덮는 거야. 그 마스크니까. 마노, 손, 나리스, 코, 오레카, 귀, 무니까, 손목, 삐르나, 다리. 답은 나리스죠. 이거 장난하나. 그렇죠. 이건 나를 너무 아팠다 선생님. 기분 나빠야 해야 되는 문장입니다. 6번.